너 먹자. 아니 이제. 아니 유기견이 또 있어 여기. 어 뭐야 이 동네 진짜. 멍멍아 올라. 어이 어떻게 어 유기견 얘도 어떻게. 아니 아 이뻐. 어 그래 어 아 이뻐. 배고파 작가님. 얘 배고픈가 봐. 여기 또 있어 유기견이. 먹어 얼른 먹어. 아 임신했네. 임신했어. 아니야, 얘도 버렸어요, 지금. 그러니까. 얘 묘에서 살고 있었나 보네. 얘는 뭐? 묘에서 사는 견이야? 야, 어떻게 이거 전난 거 봐. 얘도 데려가야 돼.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? 얘도 시급하네. 얘도 시급한데 지금? 태워요. 일단 태워요? 그래야겠죠? 얘 어떻게? 아, 얘도 데려가야겠다. 그래, 얘 한번 예, 해주시네. 제가 데려갈게요. 아이뻐. 얼른 태워요. 가자. 아이고. 물 한번 넣어주세요. 어떻게, 아우, 얘도. 아니, 이게 왜 이래, 어떻게. 아유, 제가 괜찮아. 애기야. 애기야. 애기야, 얘 집에서 키우는 되게 예쁜 개 같은데, 이렇게 갖다 버렸을 거야? 아니, 걔 지금 묘에서 지금 살고 있었잖아요. 묘 앞에서 있는 거 보니까 얼 몇자리가 따뜻하거든요. 아이빠. 그래. 얘 순애 엄마. 얘 딱 맞다. 같이 여기서 키우다 버렸구나. 그러니까요. 얘는 애견이에요, 애견. 애견이야. 얘 됐다. 아 임신 새끼 잠깐 낳은 건가? 잠깐만. 봐봐, 밑에 한번 봐봐요. 안 낳은 거 같아. 아니야, 새끼 낳아서 지금 출렁한 거 아니야, 이거? 배가 부른데? 배가 부르잖아. 그쵸, 안 낳은 거죠? 안 낳았어요. 그쵸? 얘 뚱뚱하잖아, 배가. 아, 그런가? 네, 안 낳았어요, 안 낳았어. 배가 뚱뚱해. 전 나오나 볼까? 새끼 몇 분 남기네. 와. 잠깐, 이거, 아니, 젖이 5물 정도면 지금 거의 나올 때 됐다는 거잖아. 나온 거 아니야? 엄마, 5물이 줬잖아. 봐봐, 이거 젖, 5물이. 새끼는 어디 갔어? 새끼 잠깐 봐줄게요. 한번 엄마 견도 뭔가 새끼 움직여 올리겠지. 이거 만지면 움직이거든. 나도 아직 안 움직여서. 근데 젖이 많이 나와서. 근데 젖이 정도 나올 정도면 벌써 제 새끼 난 것 같은데 나는 제 생각에. 그때 놔둬볼까요? 얘 계속 얘만 혼자 봐가지고. 어떡하지? 단미는 아니 꼴 있어요. 단미 안 했어요. 아 배고팠나 봐 얘도. 아이고 잘 먹네. 아 우리 강아지 둥이 새끼 난지 안 난지 봐주신다고 동네님 와주셨어요. 전문가예 말씀 들어보니까 전문가는 아니고 아, 그래도 어떻게 알아요 이거 처지면은 알아요 그걸요? 야 내가 새끼 낳는지 대충은 알지. 아 근데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젖은 많이 불렀는데 꼭 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. 어떤 놈이야? 저 밑에 있어요. 검둥이라고 있는데요. 아, 이거 강아지 네. 많다. 네 다 유기견 애들 데려다 키운 애들이에요. 아휴, 그래가지고. 일라. 밥은 먹어? 예, 밥은 잘 먹어요. 밥은 잘 먹어? 예, 예. 퉁이 일라봐. 사람 잘 따라요. 얼마나 이쁜지. 새끼 난 거네. 아, 난 거예요? 어. 아, 딱 보면 아시구나. 난 거예요. 저 빨렸잖아, 이거. 아, 그쵸. 만지니까 젖도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새끼 하얗게. 난 거야. 어디 하얀 젖이 나와, 이렇게요. 이 새끼 난 거야. 그 얼른 가봐야겠다. 새끼 구해줘야겠네. 새끼 난 거야. 젖이 뿔고. 네. 새끼 난 거야. 아, 새끼 난 거야, 이 정도면요? 얼른 이딴 데 가봐야겠네. 묘에 있더라고요, 산소에. 거기서 살고 있는 애를 데려온 건데,
아유, 그 어떠니 밤새 조금 찡찡대더니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덩치가 있어서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 저도 아리송이에요. 새끼 난 거야 이거. 아, 새끼 난 거예요? 응. 아, 얼른 가봐야겠다 그러면은. 얘 데리고 가야 돼. 어, 나 얼른 가서 엄마 그 산소에 한번 다녀와 볼게요. 얘 데리고 가야 돼. 응, 데려가야죠. 새끼들 아마 이따면 그 어딘가에 가지 않을까요? 저씨 이거 안 빨려갖고. 네. 불었잖아. 아. 어, 불었어 이거. 불은 거예요? 응, 불은 거야. 이거 그, 새끼 낳았어. 그 얼른 가. 얘네 굶어죽지 않았겠죠? 어제 그랬으니까. 어, 괜찮아. 저기 또 한 마리 했는데 쟤는 새끼 낳았어요. 백구예요. 아이고. 어, 수북해. 얼른 가야겠다 그러면. 엄마 나 갔다 올게 데리고요. 어, 그래 가자. 아이고, 사람 진짜 잘 따르네. 사람 잘 따라요. 우리 예. 갈래? 저 돈이 빨린 거야 이거. 그쵸. 얼른 가봐야겠다. 아유, 큰일 났다. 얼른 가야겠다. 예. 아, 고마워 형님. 아, 진짜 야, 너 얼른 가자. 어디 새끼 어디 있어? 가보자. 거기다. 아, 감사해요. 아, 저도 얘 새끼 낳는지 감흥이 안 되더라고요. 빨려. 아, 그럼 새끼가 난지 얼마 안 됐겠죠, 지금 너무요. 아니 이거. 이 정도면 이거 오늘은 겪었는지? 한 몇.. 그렇게 빨려? 응? 얼마..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? 아니야 좀 됐단 얘기예요? 어. 아.. 그러면 새끼 난 상태도 벌어졌나? 설마 새끼 난 상태도 얘를 버릴 이유가 없는데 거기 형님 집 위에 가면 그.. 뭐야 기사님사.. 아니 산 올라가면 그쪽 산소에 있더라고요. 산소? 나 모르겠네. 거기 산소 많지 뭐. 네, 산소가 얼마 많으니까. 유기원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는 곳이라서. 맞아. 아, 우리 집에 나도 하나 주웠잖아. 그러니까요. 형님 주수는 데에서 아마 얼마 안 걸릴 거예요. 다 아파트에 사람들이 걸려와서 많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얼른 가보자, 우리. 아이고, 딱 해라. 아유, 사람 너무 잘 따가 치웠던 애예요, 딱 보니까. 어, 좀만 기다려. 좀만 기다려. 어, 그래. 어, 제가 얼른 새끼 낳았다면 근처에 집 있을 것 같아요. 얼른 가서 새끼는 한번 찾아볼게. 그렇지. 어, 바로 나오네. 어, 그래. 가자. 응, 가자. 어디야? 너희 집 어디야? 어, 가봐. 어, 가봐. 어, 집 어디야? 어, 어, 가. 응, 가. 응, 가. 가. 응, 가. 이 집이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내려서마자 가는 게. 어. 가봐. 어, 일로 가네? 일로 가지. 여기. 풀숲으로 갖다 지 멈췄는데요. 괜찮나? 얼른 새끼한테 가봐. 어디 있어 새끼들? 어. 좋은 길 놔두고 일로 가니? 어, 저거 숲에 있나 봐요 새끼들이. 숲으로 가고 있어요. 여기 새끼 날만한 자리 없는데. 다 바위가 있고요. 가봐. 설마 진짜 여기 새끼 있는 거 아니야? 진짜? 뭐 동굴 같은 데 있으면 가능한데 동굴 있으면 곳은 안 보여요. 어디 간지 내가 알아야지. 아무데나 가면 안 돼. 막 뱀나봐. 근데 얘가 막 가는 것 같지 않고 어디 알고 가는 것 같아요. 설마 이거 나무풀이 같은데 여기? 뭐 있나?